오늘은 5월 4월 달에 배양토에 삽목한 금전수를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것은 분갈이 흙입니다. 분갈이 흙을 담았고 기존에 쓰던 화분을 사용하겠습니다. 금전수 뿌리 부분에 감자같이 망울이 생겼고, 여기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거하고, 새싹이 계속 올라오고, 오래되어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된 화분에 옮길 건데, 금전수는 특성상 감자 같은 망울 부분이 계속 새싹이 올라와 새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손이 편해서 손으로 분갈이 흙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는 조경석을 깔 건데, 이제 싹이 풍성하게 자랄 거예요. 분갈이 후 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해서 살짝 뿌리겠습니다. 밑으로 물이 흐를 정도만 흠뻑 주기만 하면 됩니다.